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프리킥 강하게 갑니다. 벽에 걸렸고요. 다시 맞습니다. 띄워집니다. 슛! 자책골 같죠? 예, 자책골 같죠? 예, 자책골 같기도 합니다. 재빠졌어요. 김태환입니다. 빠져나가는 김태환 한번 더 치고 가는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결정은 슛! 넣었다! 아! 김태환의 골! 김태환의 골 3대 1이 됐습니다. 쐐기골 터트리는 김태환.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에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3대 1이 됐습니다. 첫 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100경기 출장 기념을 시즌 첫 골로써 자축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 제가 워낙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상대 수비 동작을 보고서 슈팅. 정말 깨끗이 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쐐기골 받았습니다. 태클로 살려냈습니다. 김태환이 가운데 쪽으로 밀어주고 박스 안쪽에서 접어놓습니다. 다시 흘렀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황의조가 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83분에 터진 황의조의 독점골. 한천 종합 동작이 다시 들끓습니다. 두드리면 들어갑니다. 물론 그 김승규 선수가 그 선방은 많이 했지만 잘 때렸습니다. 예, 잘 빠져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힘들것 시도했습니다. 저 선수가 욕심도 있고요. 스트라이커로서 어떤 그런 재질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아, 이상진 감독자의 김동희 왼쪽 측면으로 보내줍니다. 왼쪽에서 살짝 내준 패스에 김동희 돌아섰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슛! 김동희! 자, 스코어 1대1 맞습니다. 상담시 중앙을 상당히 잘 파고들었거든요. 왼발 슈팅. 5분도 되지 않아서 김대웅의 골, 그리고 스포를 1대0으로 벌리는 승남FC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잘 파고들었고 또 그 터치가, 처음 터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골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잘 돌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처음 터치, 투 터치, 쓰리 터치까지 상당히 잘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수죠. 접어놓고 다시 한번 걸렸어. 성남의 선제골. 전반 21분. 자, 지금은 황의조 선수가 정말 침착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복귀를 축하하는 멋진 골 터뜨려졌고요. 자, 잡아놓는 과정에서 중심이 조금 무너졌는데, 자, 보디 밸런스를 버텨냈고 마지막 피니시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올라갔고 잘 잡아놨고 여기서 잘 접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네. 오른발 슛. 자, 골 투파가 막기 힘든 야신존으로 날아갔고요. 예. 자, 말씀을 드리자마자 나왔는데 왼쪽과 중앙이 살아나면서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역시 계속해서 공격 불절됐습니다. 헤딩 찍어주고 김경선이 킥 넘겼어요. 왼발 슛. 오! 들어갔어.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정선호의 득점. 1대0으로 성남이 앞서나갑니다. 자, 지금은 뭐 베스트 골. 네.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 좀 봤고요. 네. 골키퍼가 살짝 나오 있는 것을 보자마자 드롭성 슈팅으로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 슈팅 거리도 한 30m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게 빨랐어요. 슈팅이 워낙 오. 빨랐어요. 네. 네. 이게 만약 드랍성이라고 한다면. 오! 들어갑니다! 제파로파!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파로프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점골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까지도 이게 아주 웃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지막에 정성용 선수하고 최종 수비수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순간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놓치지 않고 발끝으로 툭 차내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런
수비적으로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막았으면 더 좋았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둘이 다 미루다가 지금 그 제파루프에게 지금 그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제파루프가 48분에 동점골을 뽑아내면서